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아니 그 뭐야? 오늘 희근님도 오셨네? 어휴. 자 오늘 몇 분 남았지? 9시 지났네요. 자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네 육산심이 한근. 요거는 한근처럼 안 보이죠 여러분?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 육회. 여러분 육회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 저는 예, 메뉴랑 상관없어요. 메뉴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자 육회는 좀 육사심이 좀 더 있어요. 좀 더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배도 좀 더 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좀 푸짐하게 월급날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산 저를 위해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메뉴가 좋죠? 자 다른 음식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배가 좀 두껍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배가 살을 빼야 돼요. 예. 월급은 얼마 받길래? 월급은 엄청 짜죠. 학교에서 이제 연구원 주는 월급도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여러분? 땡기는 거 있으십니까? 아 근데 저는 육사시미. 너무 얇게 떨어졌어.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와 뒤집어 볼까요? 아 저쪽은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우와 자 요거를 기름장에 탁 찍어서 자 기름 떨어지죠? 우와 한입 먹겠습니다. 한입 먹어서 모르겠어요. 한입 먹어서 모르겠어요. 두. 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와, 뭐가 없어도 진짜 고기가 너무 좋다. 사실 오늘 배도 제가 깎았고요. 고기는 예, 좀 했지만 양념장도 다 제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자, 이게 그 그쵸? 밖에서 사 먹으면은 이 정도 양이 안 나와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친지 아십니까? 무려 6만 원. 와, 여러분. 와. 자 육회에요. 육회에 노린자를 좀 풀게요. 저는 노린자 소스를 좀 찍어 먹을게요. 노린자가 좋으니까. 저 월급날에는 그렇게 저렴한 거 안 먹습니다. 아 육회배는 아 그 칼이 안 드니까 소스를 살짝만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자, 우와 미쳤죠? 우와. 근데 이거 제 겁니다. 와 그래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야. 와 이 정도 먹으면 이 정도 먹으면 아 입술이 어떤 점이 아니라 그 아파서 뭐가 났어요 입에. 우와 너무 맛있는데?
육회가 약간 국수 같죠? 그쵸? 근데 소스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거기서 준 소스인데,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저 단골 정육점 가면은 소스도 팔아요, 이렇게. 뭐, 근데 오늘 진짜 좋은 고기 주셨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 보통 어떻게 먹죠, 육회? 제가 먹는 방법을 까먹었네.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딱 찍어서. 다음 거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와. 미연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메뉴는 6만원이에요, 6만원. 여러분,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육회랑 육사시미는 냉동이에요. 저는 생입니다, 생. 어때요? 살아 숨쉬죠? 와. 저는 따로따로 먹겠습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먹는 걸 여러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저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두껍게 썰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얇게 썰었어요. 보세요. 와, 제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와, 제 얼굴이 비치죠, 여러분. 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자, 한 번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와, 요번에는 앞에 갈색 소스는 참기름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기름장이에요. 참기름에 소금은 기름장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겐쟁에 와사비를 넣었어요. 예, 네, 와사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겐장 와사비를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간장에 와사비가. 한 입만 먹어서 모르겠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간장 와사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혜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혜교님 추천은 고맙습니다. 소금장이 좀 더 좋네요. 와, 와, 이걸 먹으려면 소금장을 먹어야 돼요. 완벽하네요. 배가 왜 있는지 알겠어요. 배가 먹으니까 약간 그 생고기 먹으면 약간 비릿한 게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조금 그런 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끗해집니다. 아, 술 먹방이 아니라서 아깝다고? 저 술 먹방 하잖아요? 여기서 또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게 훨씬 맛있네. 육사시미 이게 좀 더 훨씬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 육사시미가. 왜냐면 육사시미가 좀 씹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이것보단, 이렇게 얇은 것보단 훨씬 씹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시미가 훨씬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가 좀 더 두꺼웠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소고기가 조금 너무 얍실해가지고 심이 없네. 그럼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 요거랑 육회 먹듯이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아 생육회는 처음이거든요. 저는 육회를 약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릇이 보여드리면 이쁘지 않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 노린자입니다. 노린자랑 그 육회 소스. 괜찮네. 이게 맛있네. 저게 진짜 좋아요. 그럼요, 한 근에 25,800원짜리 고기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소스가 뭔지 진짜 궁금한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파는 소스 같네. 와. 조금만 먹고 그러면 어떡하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짠 누구랑 하냐고?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아요. 육회 비빔밥이요? 에이 그런 거 안 먹지. 오늘 먹방 끝나고는 롤도 한 판 할 거고 오늘 할 게임이 많아요. 오늘은 내일 아침까지 잠을 안 잘 겁니다. 이렇게 소고기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밤을 새야죠, 그죠? 아 소고기가 좀 줄었네요. 아님 좀 늦었네. 내가 말했잖아 정각이 오라고. 뭐 다른 재밌는 방송 보다 왔네. 그렇죠. 친구랑 전화 좋아요. 아오모아님 추천합니다. 아이고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좀 비벼볼까? 비벼볼까? 아니야 아직 비비지 마. 아직 비비지 말고 배 넣고 한 번 더 앞접시에 비벼야겠어. 따로 비비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 생고기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괜찮네. 아 이게 그러니까 육회가 좀 어른 고기로 하면은 나는 어른 고기로 해야지만 맛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그 사각사각한 맛이 있어서. 근데 진짜로 좋네요 이거. 생고기로 먹으니까 진짜 좋아요. 정육점서 배랑 소스도 아니죠? 다 소스는 기본 배합은 줬어요. 기본 그 뭐냐 기본 깨랑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했는데 거기 레시피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 해서 제가 만들었죠. 그 배는 제가 감자칼로 꺾었습니다. 여러분 감자칼로 배를 깎는 BJ입니다 전. 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감자칼로. 아니, 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배를 좀, 배를 한번 칼로 자른데 살이 너무 많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감자칼로 깎았습니다. 껍질을 감자칼로 깎고 칼로 썰었죠. 근데 제 기억에는 배가 이렇지 않았어요. 배가 좀더 가늘었던 것 같은데 제 칼질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지그재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영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맛있네. 오늘. 모든 소스에 먹어도 맛있네, 진짜. 술이 빠졌다고요? 어쩌지, 술만 했나? 저기 이슬람병 있는데 한번 할까요? 유사심을 적게 줬다고? 아니에요. 유사심 적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 그제 단골 정육점은 그렇게 장난 안 칩니다. 해먹 더 있어요. 소주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담백한 소고기만 먹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 리필해야지. 아마 이게 마지막 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니네? 또 있네? 콜라 백김치도 되게 맛있겠다. 맞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콜라 백김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육사심이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담백하네. 사실은 이 담백한 맛이 좀 고소함이 있어요. 고소함. 담백함뿐만 아니라 고소함이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리고 참고로 한우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아옹아님 날걸 못 드세요? 그럼 배 먹방 보여드릴까요? 배? 배 먹방? 배 한 입에 와장창 먹는 먹방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육, 와, 나, 날거 못 먹는 분들도 육회는 먹던데? 근데 그거는, 아, 씨. 아마 근데, 제대로 된 날걸 안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제 경험상,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참치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회는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제 경험상 근데 진짜 좋은 거 먹으면 사람들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근데 뭔가 밥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 전어요? 전어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어는 여러분 진짜로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 음식이에요. 전어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냄새 나서 진짜요. 팅이님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분인가? 진짜로 전어는 진짜로 저도 전어 싫어해요. 저도 가시 진짜 싫어해요. 가시. 와, 끔찍합니다. 와. 아마 지옥에 가면은 전어만 먹을 거야, 아마 누군가. 내가. 글쎄요, 전어가 더러운 물에 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어는. 아, 두드려. 아, 그래요? 전어는 저도 겁나요. 가시 분명 목에 걸려서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어는 좀 저도 겁나요. 참치나 이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육사시미 육회가 간장 와사비 진짜 맛있네요. 간장 와사비가 진짜 맛있네요. 아 연어 아시죠? 연어 제가 얼마 전에 연어 먹방 한 거 보셨죠? 맞아요. 연어도 되게 괜찮죠. 근데 연어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돼지라서 돼지. 연어가 진짜 기름이 많거든요. 정말 맛있죠. 사실 기름이 많은 거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요리와서 왕. 어우 맛있다. 회장님 어서 와. 어떻게 이것만 먹고 2차는 그걸로 할까요? 소주 한잔 곁들일까요? 2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2차는 소주 한잔 곁들일 수도 있고. 요루야, 네가 회장이지. 너 때문에 내가 어제 개, 그 뭐냐 유기호밥 먹었잖아. 유기호밥. 근데 연어 1kg씩 먹으면은 하, 그것도 좀 그렇겠다. 난 한번 1.2kg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전 포만 만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루 때문에 어제 유기호밥 먹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 다시 보기 보면은 밥하고 김치만 먹는 먹방이 있어요. 저 친구 때문입니다. 다 저것은 요루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 회장님이 되시면 메뉴를 선정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별풍 요도는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인데 새장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새장에 간장 와사비 하니까 굉장히 잘 들어가네요. 자, 혹시 육회는 다 먹고 육사시미에 뭐 소주 한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다 먹을게요. 다는 먹을 건데 여러분들이 소주 한잔 하는 걸 원하시면은 네 말씀하셔도 돼요. 혹시나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전 소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소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소주가 자꾸 저를 찾아요. 그리고 물론 많은 걸 먹는 거는 좋은데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단조로울 때 약간 바꾸는 것도 괜찮긴 해요. 낙지젓을 가져와서 낙지젓하고 한번 먹을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비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았어요. 맞죠? 배 추가를 해야 되나? 배 추가를 해야 되나? 자, 그러면 먹고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까지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제가 알아서 만들게요. 맛있는데? 배를 너무 많이 났는데 이거 배 아까운데. 제가 올해 처음 먹는 배거든요. 너무 달아요. 날과 날걸 안 드시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일단은 되게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자체가 쫀득쫀득 아니 그러니까 살살 녹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
부드러워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 회맛을 모르면은 이거는 정말 모를 맛이에요. 근데 저 이게 고소한 맛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특히 배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부드러워집니다. 진짜. 이거 뭐냐 그냥 이 고기만 먹을 때랑 달리 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리야 축하한다. 야 그거 되게 힘든 거였어. 오,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은 좀 맛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돈도 많이 좀 나쁘지 않게 썼고, 근데도 제가 부족하게 먹나, 맛이 없게 먹나 모르겠어요 좀. 오, 진짜 맛있는데? 제가 씹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실 텐데, 그럼. 진영이 어서 와. 육회도 맛있는 건 아닌데, 슬슬 약간 루즈한 감이 있어서 좀 서둘러 먹고 있습니다. 둘다 맛있어요. 둘다 맛있고, 뭐 딱히 뭐 누가 위다를 정할 수가 없어요. 머스탱릴리삼님 추천 감사합니다. 육회는 끝났지요. 어우, 좋아. 뭐, 우리 친구가 한명 왔으니까, 특별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얇게 끊으신 것 같아요. 응?
안 끊어지는데? 압류는 안 끊어져요. 제가 이 치아 균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진짜 안 끊어지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 끊어질 줄 몰랐네. 자, 오늘 자 먹방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좀 남겨놓고 다음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를 아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만약에 아프리카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보고 계시다면 새로 오신 분이 없네요. 예, 자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J에게 즐겨찾기랑 구독 버튼 참 큰 힘이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 순서 해보도록 할게요. 원루이님 추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